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대략 1조 6천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매각 대금이 3천억 원 정도였다니까요. 대략 5분의 1 정도를 회수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헐값 매각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공장이 준공식을 가진 건 2017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반드시 와야 될한 인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정차의 충칭시 당석이었죠. 순정차와 현대의 인연은 좀 깁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한 게 2002년 베이징 공장이었는데요. 순정차는 현대가 베이징에 진출하면서 공장을 건설했던 순이취라고 하는 곳의 당석이었습니다. 총리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죠. 현대자동차는 순정차이와의 환시를 활용해서 중국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순정차이가 준공식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순정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순정차이는 현대자동차의 충칭공장 준공식이 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당 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했던 반부패 투쟁에 걸려든 것이죠. 결국 순정차이는 낙마하고 맙니다. 현대자동차의 충칭 공장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순정차이가 건재했다면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이 성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거세게 일었던 사드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 때 소위 말하는 애국주의에 물든 젊은 청년들이 현대자동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부수는 장면이 인터넷에 많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어쨌든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애국주의 소비 열풍에 밀려서 현대자동차의 판매는 급감했고 사드 직전 8%에 육박했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 사태가 아니었다면 현대자동차 충칭공장이 순항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시 중국 시장에서 일고 있었던 거대한 변화, 전기차라고 그러는 큰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전기차입니다. 승용차 침투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팔린 승용차 10대 중에서 4대가 전기차라는 것이죠.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장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 2017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충칭공장 짓느라 또 비슷한 시기에 건설됐던 허베이성 창조공장 짓느라 이런 큰 시장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기아차의 EV5 를 가지고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격 면에서 또 품질 면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을 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관시 함정, 사드 사태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시장 대응의 실패.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응축된 결과가 충칭공장 헐값 매각이었던 것입니다.